이런 느낌으로다가. 치즈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먹는 거야. 가격이 싼 걸 떠나서 그냥 맛있어. 와, 진짜 잘 구웠죠? 세상 모든 가성비 한 줄을 알려드리는 애주가TV 삼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제가 그 앨범 목사를 했는데요. 그게 2만여 개 가까이가 나가면서 아주 우리 녹진이들이 형 덕분에 아주 그냥 고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포식을 했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닭갈비입니다. 300g짜리, 요게 이제 300g짜리 한 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650g짜리 한 팩. 그 다음에 1kg짜리 다리살로만 이렇게 한 숯불 양념 닭갈비예요. 양념할 때 그 숯불향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먹다 보면 은은하게 이렇게 숯향이 납니다. 브라질산이고요. 전부 브라질산이고, 보통 이제 양념고기 이렇게 하시면은 국물이 40%. 고기가 60%, 요거는 77%입니다. 고기가 300g치고는 많다. 그리고 요것도 77%고요. 뼈닭갈비는 80%가 넘어요, 요거는. 87%. 요 300g짜리 냉장해동 싹 했고요. 요 300g짜리는 그 혼술하시는 분들 귀찮으니까 그 채소 같은 거 집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기름만 살짝 둘러서 이 볶아가지고 그냥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채소까지 해가지고 혼자서 먹었을 때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뼈닭갈비는요, 여러분들. 고기가 좀 두꺼워요. 뼈가 붙어있기 때문에.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봤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프라이기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3,200원. 그리고 요거는 5,600원. 그리고 요거는 8,400원입니다. 요거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올게요. 제가 해먹는 재주는 없어도 사먹는 재주가 있어요, 저는. 이거 밥 비벼 먹으면은 배 터져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300g입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다 다리살이다. 이렇게 다리살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 요 정도. 혼자서 그냥 혼밥하기에 너무 좋죠. 요 정도 다리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50g짜리는 5,600원에 이 숯불 양념한 거를 순살로 닭다리살만 이 정도는 돼야 혼자서 배 터지게 먹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요 650g짜리는 제가 양배추, 그다음에 채소 전부 준비했습니다. 채소까지 같이 볶아서 양 체크할 거고요, 맛 체크할 거고요. 요거는 귀차니즘 강하신 분들, 그래서 기름에만 살짝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요 정도 양이에요, 여러분들. 3,200원에 요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죠? 자,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 혼술할 때 딱 좋겠죠? 아. 진짜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무슨 수비드한 것처럼 부드러워요. 닭다리살이니까. 그리고 향도 좋고 진짜 싸구려 조미료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이런 느낌으로 아주 잘 구워졌죠. 그냥 맛이 좋아요. 이거는 가격이 싼 걸 떠나서 그냥 맛있어. 가격이 싼 걸 떠나서 그냥 맛있다. 이거 650g 존버 하신 분 있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돼요. 650g을 여기다 다 넣는다. 닭갈비를 여기다 넣는다. 준비된 채소를 넣는다. 그 다음에 불을 올린다. 기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둘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 채소에 물 생길 때까지 센 불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고기만 타요, 알았죠? 그리고 나 여러분 이거 알고 있었어요? 풀무원에서 깻잎 무쌈이라는 게 나왔어. 깻잎이랑 무쌈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넣어놨어요. 이게 찐이네. 원래 깻잎절임하고 이거하고 궁합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싹. 아, 맛있다. 깻잎 간장절임이 아니라 이게 새콤하게 절였기 때문에 맛있나? 사볼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생 깻잎에다가 무 먹는 게 낫긴 하겠다. 깻잎 그냥 먹으면은 반만 먹는 거예요, 반만. 깻잎 어떻게 먹어야 된다? 딱 한번 쳐서 먹어요. 향이 먹을 때 두 배가 난다. 요거는 꿀팁. 깻잎은 생이나.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속까지 익었다. 아, 뜨거운
뜨거운 열이 이 끝까지 들어갔다 생각이 들 때 불을 최대로 올려주세요. 최대로 올려서 센 불에다가 한번 싹 볶아서 수분을 날리면서 수분 날라가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마야르. 이런 느낌으로다가 가까이서 보여드리려고 꺼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스르륵 스르륵 마침 집에 치즈가 있었어. 스르륵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닭갈비. 와, 알이 엄청 커. 이게 닭다리살이에요. 나 요거만 넣으면 돼요. 마늘 고추장하고 이렇게 참참참. 자, 이거는 지금 사실은 온라인 검색하시면 엄청 비싼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 박스 먹고 말씀드리는 건데 10병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진짜 편안해요. 음주 전, 음주 후에 드시면 되거든. 뭐 광고비 받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1회 1원도 안 받았거든요. 이게 10병에 12,000원에 무료 배송 지금 하고 있어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이거 먹었을 때 진짜로 2병까지는 굉장히 편안해요. 음주 전으로 드세요. 아까는 웍에다가 기교를 부려서 훨씬 감칠맛이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채소도 넣고 다 죽인 맛이잖아요. 근데도 냄새 하나도 없고 되게 깔끔하면서 너무 맛있다. 순살만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고 치즈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먹는 거야. 아, 진짜 맛있네. 아우, 진짜 맛있다. 냄새가 정말 하나도 안 나. 어떻게 잘 잡았다, 진짜로. 자, 여러분들. 드디어 숯불 양념 뼈 닭갈비 1kg인데요. 한 개 빠졌습니다. 총 안에 네 개가 들어있는데, 한 개는 저희 에어프라이기 안 들어가서 빠지고, 세 개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바크인가요, 바크? 혹시 점장님 그 텍사스 바베큐 만들어 오신 거예요? 바크가 보이네? 네, 요렇게. 오, 맛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야, 죽인다. 이게 에어프라이기에 돌린 겁니다. 요쪽은 뼈고요. 요 끝에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잘 굽었죠? 잘 굽었다니까, 겉바속촉으로. 탄 게 아니에요. 바크. 아, 먹어볼게요. 정말 에어프라이기에서 힘들진 않았겠죠. 하지만 지켜보느라 고생이 많았던, 노동력보다는 시간을 많이 썼던. 맛이 또 달라. 양념 기름이 빠지고 양념이 쫙 배다 보니까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처음에 먹었던 거랑 비슷한 맛이지만 요게 더 겉바속촉이 돼 있어요. 확실히 더 촉촉한 건 기름 두르고 한 게 촉촉하고요. 요거는 수분을 빼면서 기름까지 같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그거 대비는 살짝 뻑뻑한 느낌, 이렇게 했을 때는. 근데 맛은 응축돼 있는, 굉장히 약간 마이야르 심각한 누룽지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거예요. 껍데기가 맛있죠. 요거 먹고 최종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기등마켓은 가성비, 가성비 하면 해기등마켓, 해기등마켓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렴한 가격에 그 순살로 닭다리살로만 이루어진 요 닭갈비 양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업체 요거 섭외해가지고 2주 정도만 이렇게 가격에 드리는 거니까, 닭갈비는 진짜 좋아하는데 혼자서 뭐 이렇게 먹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아주 맛있다고 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개발하기 원하시는 분은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아, 이거 채소 담은 통은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한 개에 몇천 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물바지, 여기 물 떨어져요. 물바지까지 있어가지고 여기 자리 차지를 이렇게 많이 안 하니까 좋더라고?
색깔은 핑크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 있었는데 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로 물이 고여, 여기로. 어, 물바지가 있어. 아주 좋은 것 같아.